thought you forgot me, but my Bible they brought me. 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제가 이렇게 박스를 미리 뜯어놨는데 이렇게 이름이 나와서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 이름이 있어가지고 치우고 요것도 하트로 된 것도 주셨네요. 어디인가 하면요, 영안의 다육이라고 엑스플랜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뭔가 볼까요? 신문지. 어우, 뭔 대품인가 본데요? 제가 뭘 시켰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요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칼이 안 보여서 가위로 해야 되겠네요. 이게 봄이라서 이렇게 망가질까봐 꼼꼼히도 싸셨네. 영안의 다육.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뭘까요? 한참 걸리겠어요. 언박싱은 즐거운 일. 뭘까요? 화분채인가? 화분채인가? 아, 이게 뭐지? 34번. 아, 야생마리아. 야생마리아. 제가 야생마리아가 없던가? 없을걸요? 근데 뿌리 없어요. 뿌리가 없네요. 근데 단단하고 예쁘고. 화면이 왜 이러냐? 화면을 좀 닦아야 되겠다. 화면을 좀 닦았어요. 꽃대고 여기가 속에가 뭐가, 얘도 꽃대인가? 야생 말이야. 뿌리는 없습니다. 뿌리는 금방 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뿌리는 잘 나요. 또 무엇일까요? 요거는 화분채 왔는데요. 화분채 왔어요. 남편님이 용돈을 줘서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거를 구매를 하고 싶어서 또 구매를 했네요. 또 구매. 아, 이거 선물인가 봐요. 요즘에 수입 머스탱인가 봐요. 요거는 번호가 안 찍힌 거 보니까 꽃에도 있고, 블랙 머스탱. 잘 키워보라고 글씨로 손수 써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네요. 영안의 다육님,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버인가는 모르십니다. 잘 나가는 유튜버는 아니지만 선물을 주셨으니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리고 또 작은 것부터. 이것도 화분채 왔는데. 화분채. 이거 끓는 맛이 좋잖아요.
재밌어요. 합은 체 무엇이실까요? 언박싱은 즐거운 거예요. 기분도 좋고. 이거 뭐더라? 이거 수입 신상 와인. 와인 자영 군생. 뿌리가 없음. 뿌리가 또 없네요. 얘도. 근데 화분 하나 주시고 이렇게 주셨네요. 와인이래요.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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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색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뿌리가 없대.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에 이게 진짜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뭐가 제대로 되는 건 맞나요? 맞겠죠? 수입이라는데. 수입. 근데 저렴한 거예요, 요거는. 뭘까요, 이게? 제가 뭐를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요것도 화분채 온 것 같은데요? 와, 미이라 같아, 미이라. 이거 박스를 치우면 먼지가 떨어지니까 그냥 뿌릅니다. 빠름빠름. 자, 빠름빠름으로 했는데요. 제가 중단시키고서 빠름이에요. 근데도 한참 풀고 있어요. 참 꼼꼼하게 하셨네. 와, 이게 뭐야? 이름이 뭐더라? 블랙킨. 블랙킨이에요. 블랙킨. 퀸. 킹이 아니고 블랙퀸. 퀸. 완전 딴딴. 완전 딴딴. 완전 딴딴해요. 그래서 제가 요게 더 저렴한 거네. 저거 와인보다. 와인이 더 수입이라서 그런가? 이것도 수입이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이뻐요. 근데 이거 저 분갈이 해갖고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심어져 있었던 건지 분갈이 한 것 같아. 와, 너무 이쁘다. 블랙킨이에요. 수입이에요. 이것도 수입 같았는데. 아, 요건 수입이 아니네. 한연마리아하고 와인아. 아까 그게 한연마리아. 이제 치우고. 어구, 먼지 떨어져. 블랙킹. 네, 이렇게 보면 동전보다도 크고. 크고요. 요거 한엽 야생 마리아. 그거보다는 작죠? 요거 한엽 마리아. 야생 마리아. 수입. 수입. 이것도 수입. 요건 선물 받은 거. 선물 주신 거예요. 머스탱. 블랙 머스탱. 요즘엔 블랙이 유행이라. 요거는 와인. 요거 수입. 와인 수입이에요. 수입이 유행인가 봐요. 요렇게 세 개를 구매를 한 건데요. 여기 제일 비싼 거. 뭐 조금 비싼 거? 요게 아니 요게 먼저인가? 아무튼가 세 개 해 가지고 5만원만? 6만원 되나? 요거는 선물. 이거 잘 키우면은, 크게 키우면은 돈 되지 않을까요? 잘 키우고. 머스탱. 머스탱 살려면 비싸더라고요. 근데 비싸서 못 사고.
조그만 거 하나 있긴 있는데 요거보다 더 작아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선물 이름표 하트 선물. 제가 어떻게 하트 하트 하는지 알고 하트를 주셨네요. 선물 감사드립니다. 영안의 다용님 엑스플랜트. 이렇게 오늘 분갈이란다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쁘죠? 감사합니다.